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소장의 스탁 엔조이, 예, 주식 즐겨라. 자, 오늘부터는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도록 하는데요. 자, 차트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있었던, 예, 이 오프닝 어떤 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짤막하게나마 좀, 예, 이야기를 나누고, 예, 나머지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어쨌든요, 타결이 됐습니다. 자, 매 회마다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에서는 어쨌든 연례 행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요, 공화당, 민주당, 우리나라처럼 저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아니라요. 어쨌든 그에 따라서 뭔가 좀 색깔이 좀 같아졌다가 틀려졌다.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뭐 정확하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가 약 한 3경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한 4경 가까이가 됩니다. 꾸준하게 이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부채한도를 이제 그 여야의 합의하에 의해서 한도를 저 올리고 내리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항상 벼랑 끝에 가서 협상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예, 개의치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 부채한도 협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미국 경제, 미국 주식은 좀 살아날까요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라고 그러면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급락을 할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요. 미국은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거 아시죠?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그동안 우리가 거의 2년 반,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 됐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도 큰 타격을 받았죠. 경제가. 예,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취했던 거는요. 유동성을 또 공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달러 가치를 킹달러, 신달러, 갓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3월 달에. 어떤 식으로 올렸느냐.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빅스텝, 뭐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 뭐 여러 가지 스텝이 있었죠. 원래는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씩 조금씩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내려야 되는데 급격하게 0.5%, 0.75%까지 올리고 이랬었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시선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6월, 예, 13일에서 14일 양 이틀간 열리는 또 FOMC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FOMC에서 썸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느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끝났고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요. 완전 고용 속의 경기 침체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 저번 정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 그런, 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자, 좋은 일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실, 예,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예,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낯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를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사실 점진적으로 내린다라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국제 자금들이 서서히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좋지는 않겠죠. 지금요. 일본 같은 경우도 33년 만에 3만 선을 돌파했고요. 독일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요. 지금 신고점을 지금 경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방향은요. 우상향으로 일단 피봇, 방향은 선회기 때문에 대대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자,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준금리를 올려도요, 미국은 힘든 상황이 3월 달에 일어났던 실버게이트라든가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 시그니처 은행들이 파산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은행들은 사실상 건전하고 정상적인 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 공채를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10년 만기 국채가 0.5%였는데 지금은 한 4%대. 그러니까 4%대로 올라가다 보니 자, 이제 그 예금한 사람들이 혹시 이제 돈이 필요하면 저 예금 인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금 인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뱅크런이 예를 들어서 벌어지게 된다라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보유하고 있던 안전자산, 즉 0.5%에 매입하고 있던 미국의 국채를요, 할인을 해서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한 좀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은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FOMC에 주목을 합니다만, 자, 일단 동결 예상이다. 자, 동결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0.25%포인트 올린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직전 고점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2600선을 이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전 고점 3300선을 뚫고 3800에 4000까지는 언제 가느냐. 자, 이번 2023년도가 가장 좋은 한 해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요, 예,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사실 3월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방송을 시작하면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이 섹터는 바로 챗GPT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애플에서, 예, 새로운 놀라운 상품이 또 개발이 됐죠. 그죠? 예, 놀라운 상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또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챗GPT와 관련된 어떤 뭐 시스템 반도체나 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들, 우리나라는 상당히 호재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4천선까지 좀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서요. 우선은 이제 그 차트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지난 시간에 좀, 예, 그 매매를 했던, 예, 종목들을 또 살펴보면서요. 늘 그 제가 드리는, 그런 그 분봉 매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좌측 상단에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요. 예, 최근 들어서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한 좀 차트가, 예, 괜찮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대로요. 자, 늘 말씀드리는 거, 이게 0%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이제 7% 이제 기록되고요. 이 점선은 3.5%입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요. 자, 노란 색선과 점선이 겹쳐 있다가요. 노란 색선이 이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를 지금 하는 부분 좀 보이십니까? 자, 여기 시가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데가 사실 3.5%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녹색 화살표가 표시가 되죠. 그죠? 녹색 화살표가 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매수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됐던 그날 또 그 한 주 한 주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죠. 어떨 때는 요즘은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챗GPT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중공업 관련주 여러 가지, 그죠. 그날마다 좀 특이하게 요즘은 장세가요. 변동성이 너무 강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도 그죠. 그때그때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가장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냐,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항상 어떤 종목을 내가 선정할 때는 그 회사의 목표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죠. 20% 이하가 돼버리면요.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요, HTS 들어가셔서 광림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또 대주주 쌍방울 주식을 들어가 보시면요,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면, 제가 왜 그런 종목은 웬만하면 우리 좀 피하고 갑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비교했을 때요, 유동 비율이 당연히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요, 무조건 흑자라고 했습니다. 흑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요. 여기 보면 97%예요. 5,000%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BPS인데요. 자, 5,136,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BPS는 다른 말로 청산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청산 가치가 5,000원이면요, 배수 올린다고 그랬죠? 5,000원 더하기 5,000원은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0원. 그러니까,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되느냐, 얘를 딱 보고, BPS 봐서, 오케이, 굿, 땡큐, 그러면요, 10,000원까지 목표가 잡고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매수 있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재무제표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가격대는 4,200원대 찍히죠. 그러면 이때 내가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나오냐면요, 좀 약간 조정을 주죠. 거래량 없이 괜찮아요. 이 조정을 줄 때는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주주 지분도 괜찮고 안정성 지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당연히 흑자였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괜찮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뭘 뜻할까요? 여기가 지금 10%가 되겠죠. 10%. 그러니까 시가로부터 10%가 올라가면요, 우리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VI 발동이라고 이야기들 하시죠. 여기서 이제 2분과 멈추겠죠. 더 갈지 안 갈지는요, 이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이 녹색 화살표는요, 분봉에서 그죠, 2분봉 내지는 3분봉 기준으로 3.5%를 올리는 그런 상황에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온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요, 이 마지막 이 14% 근방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외칩니다. 매도하시죠. 그만하시죠. 괜찮습니다. 소장님은 저 성향이 단타입니까? 아니요. 그냥 신호 주면 돈 들어오면 매수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플러스 글로벌이요,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얘가 이틀간 또는 일주일간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얘 한 달간 안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요, 나는요, 스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중기 투자자도 될 수 있는 거죠. 내 성향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만들어주는 거죠. 대신 목표가는 10,000원을 향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요, 7%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요, 여기서 수익이 나거든 일단 나와라라는 거죠.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종목이 또 어느 시점에서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요거 상단에 보면요.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5R 밴드라고 그래서요. 이건 뭘 뜻하느냐? 과열입니다. 과열. 이 부분은 뭐라고요? 과열입니다. 과열. 과열. 그러니까 아, 분봉상의 차트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지금 사봐요. 매수해 보세요. 그럼 기분 좋을까요? 아, 거래량 들어오고요. 차트가 우상향으로 흘러가는데 차트 그림 멋집니다. 매수하십시오. 라고 하고 싶죠. 여러분들 일봉이든 분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시는데요.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주가가 예, 우하향으로 다시 밀려 내려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죠. 자, 스탁엔조의 주식 즐겨라. 다음 종목 똑같습니다. 자, 서플러스 글로벌. 그러니까요. 직전에 한번 주가,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 주고요. 이만큼 주가가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30일 다시 거래량 없이 예, 단봉으로 음봉 떨어지고 단봉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런 부분이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요. 3.5 오버슈팅을 딱 때리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똑같은 거죠. 그죠? 아까 방금 보셨듯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죠. 97에 5,000%에 5,000원이니까 목표 만 원이라고 서플러스 글로벌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자, 안 가요. 그죠? 아까도, 그죠? 어저께도 안 갔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이게 1차 오버슈팅이고요. 2차 오버슈팅 때리고요. 기다리는 거죠. 어, 기다리세요. 목표가 만 원이랬잖아요. 그리고 5천 원대 올립니다. 자, 이 부분 뭐라고요? 우리가 예, 매도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저쪽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나 되느냐? 자, 여기는 이제 10%가 되겠죠. 자, 10%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취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3%가 됐던 또는 5%가 됐던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익은 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내지는요, 나는 목표가 만 원 갈 때까지 그냥 들고 있을래. 그래도 되겠지만 주식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리입니다. 자, 복리의 뭐라고요? 마술입니다. 주식은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플러스 글로벌이 아까 그 위치에서요, 매수 타점을 주고서요, 일주일간, 한 달간, 보름간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은 거죠. 아까 재무제표에서 보셨듯이 멀쩡하고 정상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 신호 나오고 주가는 또 우하향으로 떨어지죠.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늘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내가 타점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서플러스 글로벌이었고요. 그다음 종목은요. 저 5월 30일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이쪽에서도 보니까요. 자, 그 전날 자 많이 갔었죠. 여기 신호 졌었으니까 매수했을 거고요. 이 신호 나왔으니까 당연히 매도했겠죠. 그러고 나서 매도하고 나니까요. 꼭 누가 짜고 치듯이요. 주가는 예,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핸디소프트라는 종목. 자, 일단 5월 30일 날 이 자리 보면요. 이 자리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타점, 즉 여기와 똑같은 타점이 발생했죠. 이게 0이고요. 여기가 3.5고요. 얘도 똑같은 그 위치에서 예, 매수 위치가 예, 타점이 발생을 하죠. 자, 얘도 똑같습니다. 47%의 안정성 지표 봤더니요.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요. 퍼센트인데 200%가 제가 스탠다드라고 그랬는데요. 200%를 훨씬 뛰어넘는 약 600%의 안정성,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을 가지고 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뭐를 가져간다?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싣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이 핸디 소프트도 똑같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 매출액이요. 177억, 170억에서 갑자기 300억으로 331억으로 늘어나는 데 불구하고요. 직전 연도보다 그렇죠? 예, 반토막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요. 이렇게 조금 그죠? 약간 좀 상반된 게 매출액은 더블로 느는데 따따블로 느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준다든가 그리고 스탠다드 안정성 지표 200%인데 갑자기 600%를 가까이 가는
그런 어떤 현금화 비율이 발생한다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이 종목을 투자하느냐? 바로 집중 투자 쪽으로 저는 선회를 하죠. 예, 집중 투자라 하면요. 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똑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요. 여기서 가져다 놓으면요. 여기서도 18%에 500%라고 지금 써 있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150% 이하라고 그랬고요. 유보율은 10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으로. 그럼 얘 비율로 따질 때는요. 18에 558%면 상당히 큰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요? 3200원이라고 돼 있죠. 3200원. 3200원. 3200원은 얼마일까요? 그냥 3000원, 3000원 더해도 그냥 6000원이죠. 그죠? 6000원. 자, 1250, 2250, 3750, 4억고, 5000원에 6250, 그 다음에 7500, 8750, 9억고, 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250원. 예, 6250원. 그러니까, 자, 6000원 빼고요. 2000원, 2900원, 4000원이니까요. 4000원이니까. 6,250원이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3,600원대에 거래되고 4,000원대 고점 찍고 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6,250원 갈 때까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자, 그리고 비중은 자,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이 핸디 소프트가 6,250원까지만 갈까요? 더 가겠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주가가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온다 그러면요, 대개는 이쯤에서 저는 끝을 낸다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쪽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요, 바로 이어서 가는 모습 보이죠? 이 종목.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얘가 0%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체크하면요. 이게 0%가 되고 얘가 7이고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4%입니다. 오케이. 14%를 통과하면서 바로요. 과열 구간 나오면서 매도 신호가 발생을 하죠. 그럼 우리는 깔끔하게 이 자리는요. 매도를 취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10%예요. 그러면 앞전에는 어떻게 갔었어요? 궁금하죠? 이 자리도 14%나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장부, 즉 재무제표 보고 괜찮으면요. 핸디소프트, 이거를요. 우리가 관종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관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H테이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심 종목이라고 그래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발생할 때마다 6,250원 갈 때까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요. 계속 반복을 하신다면 얼마나 주식이 재밌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기서도요. 똑같이,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떨어지죠. 여기서 올랐다가 바로 흘러내리고 다시 신호 나오고 올라갔다가 꺾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6,250원이 갈 때까지. 그죠? 그러고도 다시 3,800원. 고맙죠? 어쨌든 핸디 소프트 저런 종목이요. 어떤 섹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뭐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전문가님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그게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6월 2일 날, 예, 서플러스 글로벌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담아왔어요. 자, 요즘 좀 색깔을 좀 바꿔 가보도록 할게요. 또 나왔어요. 이쪽 부분, 그죠? 예, 이쪽 부분 보이시죠? 예, 여기 시작 0으로부터요. 이쪽 부분, 당구장 표시, 여기가 3.5가 돌파할 때요, 이 녹색 신호 나오면서요,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예, HTS에다요, 설정을 해놓으면요, 띵동 소리도 나면서요,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서플러스 글로벌은 계속 봐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볼까요? 56%의 안전성 지표 괜찮고요.
자, 영업이익 흑자에다가 부채 비율 유불 보니까요. 97에 5000%, 여기는 가진 게 돈밖에 없구나. 5136원이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종목은 목표가는 만 원으로 잡고 우리는 힘차게 출발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투드리는 겁니다. 자, 3일째 계속 이렇게 나오면 신났죠. 그래도 4600원대 그럼 매수 들어갔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출렁거리죠. 괜찮아요. 여기는 추가 매수 들어가면 되겠죠. 추매. 그리고 이쯤에서 사실 매도를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충분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거리량도 이 캔들 하나만 분봉 잡아도 117만 주가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면요. 똑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거를요. 과열 5R 밴드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 신호가 나오면요. 여기서는 일단 한번 던지는 겁니다. 자,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고요. 다시 한번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돈 들어오고 이런 신호 나오면 매수해서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시든 어쨌든 14%라고 하는 이 권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가는요.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좀 약간 무너지죠. 거래량 없이. 자, 이럴 수도 있죠. 이러고 나서 다시 장대양봉 장 끝나기 전에 상한가 금방에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반드시 14% 시작함과 동시에 14% 금방에서는요. 일단 매도를 취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기다렸다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매매를 해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죠. 자, 재롱산업 하나 더 볼까요? 자, 재롱산업도요. 여기서 보면 신호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당구장 표시. 여기는 지금 4.08이라고 쓰는데요. 0%로부터 여기가요. 여기가 바로 3.5%를 통과할 때 매수 신호라고 여기서 일단은 예, 포인트가 잡히죠. 그죠? 매수 포인트가 잡히면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요. 바로 이 부분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거의 900%인데요. 자, 그럼 이것도 뭐죠? 자, 집중 투자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비중을요. 좀 많이 실을 수도 있죠. 그죠? 자, 비중이라는 건 뭐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요. 이런 종목은 500이든 600이든 훅 들어가도 돼요. 자, 1억 갖고 한다 그러면 6천, 5천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죠. 왜 그러느냐? 자, 일단 영업이익 흑자고요. 부채 비율 유불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12%에 600%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3734라고 그랬죠. 그죠? 예, 3734. 얘도 똑같아요. 얘도 6,250원이 되는 겁니다. 6,250원. 아시겠죠? 3,000원, 3,700원이니까. 3,700원이니까 6,250원 목표가를 잡고 이 종목을 하는데 4,590원이에요. 이게 제일 안정권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상당히 편안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얘도 6,250원을 보고요. 출발을 하는데 어머, 바로요. 10% VI 발동 1, 2, 그리고 오버슈팅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모습이요. 약속한 듯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하세요. 편하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차 늘면서 양봉이 발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데 이 부분이 12%인데 여기까지 다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3%가 됐던 5%가 됐던 그죠? 6%가 됐던 7%가 됐던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알겠죠? 내가 여기서 팔았더니 이만큼 더 가더라. 자, 속상하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뭐라고요? 6,250원이고요. 안정성 지표 괜찮고요. 태조주 지분 괜찮고 이 종목은 광림이나 쌍방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요. 예, 영업이익 괜찮죠? 부채비율 유불 괜찮죠? 마지막으로 BPS 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면요. 아까 안정성 지표 보니까 퍼센트가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 투자 제 앞에서 몰빵 이 단어 쓰시면 안 된다. 알겠죠? 그 이후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왜 그럴까요? 그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면 다시 한번 기회는 오겠죠. 얘는 얼마라고요? 6,250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두구두구 어떻게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테마주 이런 내용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을 내가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재무제표 기술적 분석 다 해서 안정권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했을 때 나한테 뭘 주는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리는 우량주라고 그러는 거죠. 예? 예. 우량주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전체적인 어떤요? 예. 지난주 또 지지난주 있었던 종목들 몇 개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지금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예, 다시 돌아와서는요 AI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뵈러 대전서 저는 이렇게 수요일 날 여러분들을 뵈러 올라옵니다. 좀 한참 됐어요. 오래전부터 제가요. 예, 대전에서 사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요. 딱 심장이에요. 중심이거든요. 자, 그 자리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을 좀 뵙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는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제 돈만 믿고 주식을 했다가 이게 이제 손실이 나고서 이제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라든가 우리가 또 방송에서 직접 이 자리에서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매주 사실 토요일 제가 진행을 하다가요. 지금 조금 힘이 들어서요. 격주로 진행하는데 이번 주는요. 토요일 예, 2시부터 또 한 2시간 정도요.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고요. 개인적인 사무실 거실에서 딱 10분만 모셔놓고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주고받습니다. 또 저한테 질문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제가 칠판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열었는데요.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라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계속 얘기했죠. 그죠? 자, 대주주 지분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요. 우리가요. 자, 재무제표의 매출액이라고 써요. 그죠? 매출액. 자,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라는 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에요. 거기서 판관비를 또 빼는 거예요. 판관비. 판매관리비. 그러니까 판관비의 70%는 인건비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제하고 나면 우리는 그걸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업이익이 흑자야 되는데 적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회사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적자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요. 자, 15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자, 유보율은요. 반드시 1000% 이상을 여러분들이 꼭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 이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꾸준하게 몇 년째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대를 팁에서 여러분들 뵌 지가요. 벌써 횟수로 16년째입니다. 같은 얘기 똑같이 하죠. 마지막으로 BPS 청산가치라고 써있는 그 금액 대비 딱 두 배를 더해서 그 두 배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 2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국에서 벗어나는 종목, 혹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런 종목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챗GPT 3월 달에 준비했던 이 종목을 잠깐 보실게요.
자, AI KT 관련주인데요. 자, 종목 이름은 KT 알파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실 때참 좋아 보이죠? 일봉. 늘 들었죠? 자, 여기서 제가 색깔을요, 검정색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요 파란색 선을 뭐라고 그래? 포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얘는 헌터라고 그러고요. 얘는 포인트라고 그러죠. 자, 일봉상 보면요. 이 녹색 화살표, 일봉에서 녹색 화살표는요, 3714라고 그래서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캔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죠? 양봉 캔들이. 고점은 14% 이상, 종가가 7% 이상. 자, 이런 모습을 제가 3714라고 그래요. 자, 밑둥지, 밑으로 3%까지는 잡아주고, 3714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적정하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캔들의 모습은요, 고가가 14% 이상이요, 종가가 7%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되면서 기둥 나오고 녹색 화살표는 일봉에서는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이 발생하면요, 매수해버려 그러거든요. 네, 매수. 그러고 나서 차트 그림 계속 흘러가고요. 그죠? 이 지점에서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많아지면요, 여기가 당연히 매도가 되겠죠. 참 쉽죠, 주식,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할 게 뭐냐면요, 이 AI KT 관련 KT 알파라는 종목이 일봉에서 봐서는 괜찮아요, 그죠? 너무 이뻐요. 자, 제가요, 그냥 예, 제가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을 꾸득이기 위해서, 자, 이 종목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 예, 집중 투자 몰빵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물론 가겠죠. 그러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요, 꼭 신념, 예, 꼭 지켜야 될 기준과 원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요,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했어요. 아시겠죠?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이거 소위 대박 종목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간곡히 설명드리는 거는 뭘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거는 바로 주봉이거든요. 주봉 똑같아요. 여기서 신호 나오죠. 그러고 이게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러고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 신호가 나오죠. 거래량 들어왔죠. 이쪽에서도 거래량 들어와서 2020년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횡보 후에 여기서 다시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서 수익을 내고요. 어떻게 해서 비행기 타고 떠났던 애들이죠. 그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일봉과 주봉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해서 목표가는 당연히 뭐 16,000원, 18,000원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꾸득이고 여러분들을 저한테 취하게 중독되게 세뇌를 시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목을 해도 돼, 말해야 돼. 그 이야기라고 그랬죠? 자, 이 종목이요. 현재입니다. 자, 전에 3월 달에 만들었던 거고요. 현재는 다시 주가가요. 좀 흐느적거리면서 밑으로 거래량 없이 다시 흘러내리고 있죠. 여기서 봐야 될건 뭘까요? 재무제표입니다. 뭘까요? 장부 재무제표. 즉,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좀 보시면요. 73%의 안정성 지표 괜찮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괜찮죠.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이렇게 보면요. 79에 300%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4,452라고 돼 있죠? 4,452. 자, 여기가 잘안 보이니까요. 제가 크게 쓸게요. 4,452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써 있죠?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렇게 써 있죠? 이해 가셨어요? 써 있죠? 자, 대주주 지분, 안정성 지표, 영업이,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4,000원, 4,400원. 어때요? 8,800원. 그죠? 8,800원. 그러면 목표가는 8,750. 아시겠죠? 주식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주식은 그 지점에 와서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종목도요. AIKT 플레이디라는 종목인데 일봉입니다. 이 종목도 좋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포크라고 그러고요. 얘는 헌터라고 그러고요. 얘는 포인트라고 그래요. 얘도 똑같습니다. 고가는 14% 이상, 종가는 7% 이상이 발생이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너무 멋지죠? 올라가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평선이라든가 아니면 HTS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보는요, 보조지표라고 있습니다. 42여 가지의 그런 보조지표하고 전혀 다른 저는 보조지표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수년간 개발해서 만든 수식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명령을 주고 이 위치에서 우리는 매매를 할 뿐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도요, 지금 주봉을 보니까요, 요쪽에서 거리랑 들어왔고요, 스타트 한 모습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얘도 똑같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이 70%고요, 안정성 지표 괜찮죠? 유등 비율, 현금 활성 비율, 부채 비율, 이게 훨씬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내 것하고요, 얘는요, 연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요, 33억 흑자 시현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유불 91%에 1000%, 그리고 5,700원 너 이름이 뭐니? 그럼 얘도 그냥 간단하게 만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종목이요,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종목 괜찮아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하나씩 좀 훑어볼게요. 이날부터 좀 볼게요. 자, 이날 이 플레이드라는 종목이요. 0.39에 시작했어요. 자, 저점도 0.39라는 건요. 저점을 만들지 않고 시가로부터 바로 올라가세요. 상한가입니다. 29.79 상한가 때리고 윗골이 살짝 달고 23%에 마감이 됐죠. 이날 말이죠, 이날.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조용하다가 갑자기, 그죠? 갑자기 이날, 2023년 1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러면 분봉에서요, 요게 알맞는, 일단 또, 검색식을 집어넣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요, 어렵지는 않겠죠.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기준 계속 이렇게 보자고 그랬죠. 0에서 그리고 7%를 반 나누면요, 그저 3.55 저 자리는 14%가 되겠죠. 그래서 나누면 3.5가 되고 10%에 또 한 번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예, 0%로부터 3.5까지 올라가는 이 자리가 오버슈팅이라고 그렇고요. 또는요, 3.5에 시작해서 이 7%까지 올라오면 여기가 3.5%니까,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VI 발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VI 발동. 여기서 한번 멈추겠죠. 그리고 더 갈지 안 갈지는 이 친구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가 매수 위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시작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건요, 이 7%라고 하는 이 권역 안에서 바로 3.5%의 오버슈팅을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기준 꼭 잡으시면 되고요. 10% 정적 주고 저 자리가 우리는 매도 위치라는 그 위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요, 어렵지는 않겠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1월 18일 날 이 플레이디 종목을 보시면요, 어떤지 자 여기서 좀 잘 보실까요? 여기가 0%고요. 여기가 7%인데 시작을요, 3.5%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를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여기가 3.5%예요. 그죠? 이게 0, 이게 7, 이게 10, 여기가 14인데 얘가요, 여기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죠, 바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7%까지 올라가면요,
이 노란색 선이 올라가는 이 자리가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면요. 이 자리가 3.5겠죠. 그러면 띵동 매수, 그럼 매수했겠죠. 그리고 갭상 올려놓고요. 쭉 올라가죠. 여기가 14% 넘기면서 쭉 올라갈 때요. 매도를 하시면 돼요. 네, 매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자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시작해서 저점 없이 바로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캔들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여기가 14%입니다. 그러면 이날 내가 매매를 하는 거죠. 물론 예, 재무제표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보셨나요? 뭐 보라고요? 자,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안정성 지표, 현금화할 비율, 예, 그게 부채 비율보다 높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영업 이익이 흑자여야 된다고. 그리고 부채 비율 150에 유부율 1000% 이상, 그리고 BPS 계산해서 두 배만 계산하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러면, 자, 마지막 이 자리도 궁금하죠. 이 자리. 여기 보면요. 얘는 1월 26일 날 4.75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3.27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여기서 보면요. 29.95라고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입니다. 이날도요. 여기는요. 여기는 상한가입니다. 이 친구도요. 여기서 보면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가고 29.95 그대로 마감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이해 가셨죠? 어떻게 발생했느냐, 분봉에서. 어떻게 발생했느냐, 궁금하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발생합니다. 여기, 이게 3.5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게 0, 이게 7, 얘가 10, 얘가 14, 여기 상한가. 보이시나요? 왜 이럴까요? 이 친구는 누가 왜 이런 모습을 예, 보여드릴까요? AAKT 플레이디 분봉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재무제표 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 지금 이 플레이디 일봉 현재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두 번 했죠? 그러고 안 한다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죠? 예. 자, 밑에 거리랑 동반해서요. 자, 거래량 동반해서 또 이와 같은 모습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예, 장대양봉 나오고요. 또 거래량 동반되고요. 그러면 저쪽과 같은 그런 그림이 또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또 신나게 매매하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예. 자, 주봉 현재 모습 급격하게 올랐다가 거래량 없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식은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분봉 매매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 종목 체크만 마지막 하도록 할게. AI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얘도요. 없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요.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종목부터는 또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주봉도 이렇게 생겼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고요. 그런데 한번 장부 한번 보실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 크게 보시죠. 이 종목은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공지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이번 주 토요일 자 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토요일 자 무료 강연에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달 24일 제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KG 지하에 있는 예 홀에서 여러분들
예, 하모니 홀이라고 그래요.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홀에서요. 하반기에 좀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